오빠인 대홍이 남매. 겨울 방학을 맞아 시골 외가에 왔다가 외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나무 썰매를 가지고 집 앞 저수지로 나왔는데. 우와, 신나죠? 완전 넓다. 어때? 좋지? 네! 생전 처음 타는 썰매에 잔뜩 신이 난 남매.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썰매를 타고 저수지 곳곳을 누비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고. 여보세요? 어, 엄마? 김서방 왔다고? 알았어, 금방 갈게. 응. 얘들아, 아빠 오셨대. 그만 타고 얼른 집에 가자. 조금만 더 타면 안 돼요? 나도 조금만 더 탈래, 엄마. 그럼 딱 20분만 더 타고 들어오는 거다. 네. 그리고 저수지 한가운데 가면 위험하니까 여기서만 꼭 타야 돼. 네. 대웅이는 동생 잘 챙기고. 네. 썰매 타는 재미에 푹 빠진 이수와 대웅이 남매는 그렇게 엄마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냥 신이 나서 달리는데. 하지만 쌩쌩 달리는 오빠에 비해 힘과 요령이 부족해 좀처럼 속도를 내기 힘든 이수. 왜 안 타고 뭐하냐? 나도 오빠처럼 잘 타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오빠가 밀어줄까? 정말? 응! 잠깐, 오빠의 한마디에 금세 화색이 돌고. 자, 간다. 동생의 기분을 한껏 살려주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려나가는데, 하지만 방향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다 보니 어느새 저수지 한가운데로 와버린 남자. 재밌지? 아, 재밌어. 그런데 그 순간 오빠, 바닥이 이상해. 뭐? 빨리 어머나, 말로 안 돼. 바닥이 얼음판이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깨져버렸고 남매는 그대로 물속에 빠진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얼음이 깨져 발생하는 사고는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례처럼 보호자 없이 아이들끼리 노는 경우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도 얼음 낚시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겨울 잦은 한파 탓에 꽁꽁 얼어붙은 시골에 한 저수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얼음 낚시 마니아 강태공 씨. 아, 겨울에는 역시 얼음 낚시가 최고지. 지난 10년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해마다 빼놓지 않고 얼음 낚시를 즐기다 보니 가히 전문가라 불릴 정도인데, 전문가답게 물고기가 많이 몰려있을 것 같은 지점을 파악해 자리를 잡고 능숙한 솜씨로 바닥에 구멍을 뚫은 후 낚싯대를 들이우고는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있게 기다리기로 합니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나. 얼음 낚시 재밌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태공 씨의 바람과는 달리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 낚싯대. 짜릿한 손맛은커녕 옷깃을 파고드는 냉기 때문에 점점 추워지고. 아, 이러다 내가 먼저 감기 걸리겠네. 아.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었던 탓에 온몸에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자 서둘러 버너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 태공 씨. 끓는 물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자 조금 나아지는 듯한데, 잠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하며 맨손 치료를 하던 바로 그 순간. 아, 춥다. 갑작스레 바닥에 균열이 생기던.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얼음판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고, 며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에.
10년 동안 얼음 낚시를 즐기며 누구보다 전문가라 자부했던 태공 씨가 이렇듯 갑작스럽게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사망하게 된 것은 그가 간과했던 주변의 어떤 위험 때문인데, 그렇다면 태공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자 많은 사람들이 얼음 낚시 중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빙기에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익사 사고의 원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맞춰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저는 뭐 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수영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물 안에서의 대처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빙판 안에서의 또 이 대처법과 그냥 물 여름에서의 이 대처법이 다른데, 겨울에 흔히들 하는 실수가 그런 게 있어요. 빠지면 당황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뜨는데 홍적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넓으니까 이게 얼음이니까 미끄러지니까 손이 안 잡히니까 다른 구멍을 찾으려고 잠수를 해서 다른 구멍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온 사방이 얼음이기 때문에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익사거든요. 아주 간단한 정답 제가 또 발빠르게 맞추네요. 정답은 물에 빠졌을 때 너무 허우적거리는 행위.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그 물에 빠지면 새우 자세라고 있잖아요. 그거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오호. 아까 강태공 씨가 뭐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 낚시하고 있었죠. 아유, 우리 신고운 방청객. 라디오 듣고 있었죠. 이어폰 끼고 있었어요. 아, 그거. 얼음이 후지집 이렇게 갈라지는 소리조차도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낚시의 특성상 혼자와의 싸움. 정말 지루해요. 음악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석영석의 뮤직쇼를 들으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에서, 얼음 위에서 그런 레저를 즐길 때는 반드시 소리가 들리게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정답은 얼음 위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귀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 정답!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얼음 낚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깨고 하죠, 얼음을. 구멍 내잖아요, 구멍. 네. 이 사람이 구멍을 너무 많이 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뚫어서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아, 맞다. 옆에다 뚫 뚫는 거야, 그냥 구멍을. 구멍이 그냥 한 30개 있는 거예요, 옆에 그냥 막. 포인트를 여기 했다. 뭐 두더지 잡듯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 위에서 자살행위 한 거죠. 뛴 거잖아요, 또 운동하고 막 이렇게. 네? 맞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또 문제를 맞추나요? 네, 정답은 왜요? 아, 회예요? 아, 이거. 황현 씨,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뚫는데 멀리 안 뚫고 네. 텐트 주변을 삥 돌아가면서 뚫은 거야.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껴들려 그러지 마세요. 얘기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정답이. 실력 실물을 실물이 좋을 것 같아. 정답은 왜 웃지?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쁜데? 자, 정답은 낚시가 잘 안 돼서 여러 군데 얼음 위에다가 구멍을 뚫었다. 정답. 정답은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 누군가 뚫어놓은 구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변에 또 다른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꼭 본인이 뚫은 게 아니니까요. 실제 태공 씨는 얼음 낚시 전문가답게 물고기가 많이 몰려있는 자리는 금방 알아챘지만 다른 낚시꾼들이 뚫어놓은 구멍이 위험한